헤헤라는 님이 머큐리얼 에이지는 아디다스 신형 에이지보다도 스터드가 더 긴 것 같아서 그닥 TM4 에이지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저희가 그 에이지 모델에 대한 댓글을 다셨는데요. 제 답이 뭐였냐면 단순하게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재와 구조와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머큐리얼 에이지와 TM4 에이지는 스터드 길이가 동일하죠.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mm 정도 앞길이가 앞에 스터드가 최고 길이가 아마 10mm 정도 될 거예요. 신형 아디다스 에이지도 거의 그 정도 길이죠. 그래서 사실 길이를 재면 플레이트로부터의 길이를 이게 올라와 있는 스터드의 부분을 재면 되게 이제 에이지 모델은 어쨌든 10mm 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10mm 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길이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재 스터드의 소재가 뭘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아디다스처럼 단단한 PU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이키 이런 제품들처럼 여기가 약간 고무화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이런 것처럼 아예 고무 양이 굉장히 많은 소재로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에이지 모델들을 구매하실 때 이제 길이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길이는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제품들은 좀 짧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짧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제도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 보시면 이 판타플라이 들어가 있는 에이지 스터드랑 이 나이키는 이 듬성듬성 되었으니까 스터드가 더 길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만 실제로 이렇게 재면 길이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비슷해요. 한 10mm에서 그러니까 그 뭐죠? 팬텀 GT. 팬텀 GT에 들어가 있는 에이지가 8mm인가? 앞쪽이 좀 그래서 좀 낮은 편인데 크게 문제는 아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팬텀 GT가 낮긴 하지만 이 PU처럼 단단한 걸로 되어 있어서 GT에이지는 굉장히 그라운드에서 느낌이 딱딱한 편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런 판토플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러브라이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화가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죠.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길이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 에이지 스터드는 그런 점들 이제 거기 댓글 보시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길이가 중요하다. 물론 길이가 중요하죠. 이게 12mm, 13mm 넘어가게 되면 길이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 발목이라든지 허리 이런 데 부담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에이지 제품들은 10mm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조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구장은 잔디 길이가 어쨌든 10mm 다 넘어가요. 10mm에서 20mm 그 사이에서 대부분 잔디가 고설이 되니까 10mm 인조 잔디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터드 길이가 10mm라고 하면 잘 안 차게 되겠죠. 스터드 자체가. 그래서 그거 차이로는 뭐 어떤 스터드가 더 낫다 못하다 하기 힘들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지금 TM4와 뭐 큐리얼은 스터드 형태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비교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아디다스의 에이지는 뭐 전형적인 뭐죠? FG 타입의 FG 플레이트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추천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뭐 큐리얼 에이지나 TM4 에이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편인가 하는 것만 좀 체크를 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